이 상이 저희 회사의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친 선행 설계와 해석 분야의 기술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격려로 알고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버추얼 기술 개발팀에서 차량 선행 단계에서 프론트 로딩을 강화하기 위한 그 컨셉 엔지니어링 방법론을 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설계 초기 단계에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가진 설계 콘셉트를 빨리 도출을 해서 개발 후반부에 어떤 개발 비용을 좀 절감하는 그런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R&D 전문가로 선발이 돼서 1년 동안 해외 연수를 가게 됐는데 독일 뮌헨 공대에 기술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에 기획했던 어떤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런 SF 컨셉을 이용한 굉장히 빠른 컨셉 엔지니어링 하는 것들이 하나가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독일 뮌헨 공대와 그다음에 SF 컨셉 베를린에 있는 본사하고 이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아 이게 정말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툴이겠구나라는 것을 좀 체감을 하게 됐고요. 굉장히 설계 초기 단계에 많은 수의 설계 컨셉으로부터 우수한 컨셉으로 빨리 압축하는 데는 이만한 툴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패스트 컨셉 엔지니어링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각각의 모델들을 다 만들려면 그만큼의 패러럴하게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한 가지 모델에다가 변경할 수 있는 파라메터들을 다 여기다가 반영해 놓기 때문에 그 파라메터만 바꾸면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을 가진 설계 컨셉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해석을 통해서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어떤 SF 컨셉의 어떤 모듈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한 신속한 모델링 그런 것들을 통한 빠른 성능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성능과 중량을 굉장히 가벼운 그런 설계 컨셉을 개발 초기에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설계 후반부에 그 설계 변경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개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각 회사의 개발 프로세스가 다 다릅니다. 그런 각 회사의 다른 개발 프로세스를 고려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비롯한 기술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이 툴이 정말 유용하겠다라는 어떤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회사에서 이 툴이 이제 각 부분으로 쉽게 이렇게 전파가 돼서 각 부분에서 어떤 유용한 설계 콘셉트를 빨리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협업을 기대하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